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전화가 오잖아요. 상품이 이렇게 되고 한 10분 정도 혼자 떠들었거든요. 그 고객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장교양 등급 판정을 매기는 등급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넘는 동양 재가급여 9월 10일까지, 네, 9월 1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동양생명 재가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단은 9월 달 말고 8월 달이죠. 네, 8월까지만 판매가 되는 걸로 원칙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요. 8월 달이 아닌 9월 11일까지 일단 연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선 넘는 동양생명 재가급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 동양 재가급여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약 25억이라는 얼마요? 약 25억이라는 엄청난 신계약을 이제 계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9월 달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양 재가급여 제가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보험 여왕님, 동양 재가급여, 맞아요. 동양 재가급여.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동양 재가급여,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지금, 9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정말 죄송하지만, 진심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정말로 축소가 될 예정이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양 재가급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첫 번째는 타사 대비 타사는 75세까지만 가입이 되죠. 하지만 이 동양 재가급여는 75세가 아닌 80세 몇 세라고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요. 타사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 후유 장애 시에 납입 면제가 돼요. 하지만 동양 재가급여는 일단은 중증 치매 외에 일단은 1등급부터 2등급이나 3등급이나 4등급이나 5등급이나 일단은 어떤 등급을 받든 간에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두 번째 이유란 거죠. 자,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보험료 자체가 매우 저렴해요. 네. 이게 뭐 장점이죠. 왜냐? 보장은 좋지만 보험료 또한 비싸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20년나 90세, 95세 종신토록 뭐 재가급여 100만원, 시설급여 100만원, 인지지원금 50만원 이렇게 들면 10만원은 당연히 훅쩍 넘어가죠.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설급여도 같이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1호 등급만 넣고 시설급여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입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있을 때 집과 재가급여 보험을 먼저 준비하시고 네 그 다음에 재가급여 다음에 물론 인지지원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인지지원금, 재가급여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1, 2등급, 1호 등급, 시설급여. 물론 납입면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좋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큰 장점이 있고 특히 동양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타사는 90세나 95세까지만 가입이 되지만 동양생명 재가급여는요. 죽을 때까지 사망 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월 생활비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마지막 장점은 역시 중복 가입도 되고 중복 보장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저 보호망이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노인 장교양 등급 그 심의위원회죠. 그래서 아 이분은 5등급이다. 이분은 뭐 인지지원 등급이다. 이분은 4등급이다. 이분은 뭐 3등급이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판정위원회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1호 등급 아마추어처럼 저는 이제 고객인 줄 알고 그래서 1호 등급 이렇게 되고 인지저 등급 이렇게 되고 상품이 이렇게 되고 한 10분 정도 혼자 떠들었거든요. 그분이 그 고객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죄송한데 제가 내용은 다 알고요. 제가 장교양 등급 판정 위원회예요. 거기서 심사를 뭐 1등급이든 3등급이든 등급 판정을 매기는 등급 판정 심의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헐 네, 괜히 공자 앞에서 제가 문자 썼다. 그래서 일단은 엄청 좀 머쓱했죠. 으쓱하고 머쓱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그래서 그분도 결론적으로는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용은 다 알겠고 실제로 인지 지원 등급 받고 데이케어 센터 혹은 노치원에 가서 50만원 나올 수 있냐 혹은 1등급부터 뭐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등급 받고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 뭐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주야간 뭐 복지연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월 1회만 가서 보험금 청구해도 100만원씩 나오는 게 맞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다고 얘기했고요. 약간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오케이 회사가 혹시 망하는 거 아니냐. 왜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왜냐면 인지 지원 등급이나 1호 등급 받는 사람들 되게 많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매월 평생 연금처럼 100만원 150만원 아니면은 장기요양 생활자금까지 합산하면 170만원인데 요렇게 가입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을 텐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아니면 보험금을 주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은 보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된다예요. 말도 안 된다. 왜냐 인지 지원 등급 지금 판정 받은 사람들이 110만 명에 육박하고 그 다음에 등급 인지 지원 등급이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진단받고 방문 요양 받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50만원이나 100만원 혹은 150만원씩 따박따박 보험금을 준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했죠. 네, 주고요. 3년 전에 라이나 생명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DB 생명이든 흥국 생명이든 라이나든 뭐 동양 생명이든 2개, 3개, 4개 가입하신 다음에 65세 넘으신 어르신분이 장교양 등급, 4등급 받아서 실제로 몇백만 원씩 생활자금으로 평생 연금처럼 매월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내용을 실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도 일단 가입할게요.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회에 등급판정위원회에 몇 분 있는데 제가 이 얘기해서 연결시켜드릴게요. 근데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보험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분은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분도 가입했는데 이거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 장교양 등급판정심사위원회에서 가입했다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가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엄청난 손해율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장교양 재가급여가 지금 일상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장교양 등급 받기 어렵다. 그리고 주변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거 아세요? 치킨집이 전국에 16,800개. 그런데 노인복지, 재가센터, 노인복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합산해서 약 16,000개. 치킨집 이상으로 프랜차이즈 이상으로 전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니까 노인복지시설, 재가센터, 방문요양센터 이런 게 별로 없는지 아는데요. 정말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요. 재가급여, 치매보험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출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동양생명 재가급여를 왜 추천해드리고 9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판매가 되냐면 일단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 75세까지만 되지 75세에서 80세 사이가 리스크가 되게 높아요. 이제 80세까지 가입이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건 인지 지원 등급이에요. DB생명이 24년 초에 30만원 그것도 10년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하지만 동양생명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원씩 보장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 지원 등급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시에 일단은
5등급 탈락돼도 45점 미만 시에도 50만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고, 혹은 이제 뭐 90세나 95세 자기 보험료에 맞게끔 준비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지금 현재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 추천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한테 가입을 해도 소개시켜 주시고 관리도 해드리지만 저한테 가입 안 해도 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일단 가입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청약 처리하시면 돼요. 맞아요. 시간이 촉박할 때 무조건 선가입 후 고민 후에 청약 처리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게 진리예요. 청약 처리한다고 제가 막 욕하거나 아니 왜 이거 청약 처리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일단 가입하시고 한다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안녕.